저를 초대해주면서요, 저에게 여덟 글자를 던져줬거든요. 유혹을 이기는 기도. 유혹을 기드는, 이기는 기도로 <laughs>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고민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어떤 유혹을 내가 이기고 그 기도를 알려줘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 주제를 어떤 목사님한테 넘겨드리면 좋을까. 그 유혹을 이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했죠. 어, 유명한 질문이죠. 유혹이란 무엇인가? <laughs> 그 질문에 빠졌습니다. 유혹의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좀 성공시키려고 하는 유혹도 있을 것이고요. 어, 또 사탄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주 달콤하게 유혹해서 세상 문화에 푹 빠지도록 하죠. 어, 넷플릭스, 뭐 쇼폼 이런데 푹 우리를 잠식시키기도 합니다. 이성의 유혹도 있고요. 돈의 유혹도 있습니다. 자료를 막 찾다 보니까요. 한 기사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픽업 아티스트. 픽업 아티스트라는 직업을 혹시 아십니까? 직업 아닌 직업인데, 그 픽업을 잘하는 드라이버 엄마의 아티스트가 아니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이성을 유혹하는 기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 그 픽업 아티스트. 아, 이성을 유혹하는 기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그 분야에서 고수를 <laughs> 누가 나야 나야? 그러는 것 같은데 네, 픽업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네, 교회 내에서도 네, 픽업 아티스트가 있는 거예요 사탄입니다 사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이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한 사탄의 유혹이 있는 거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봐 굳이 교회 가야 돼? 또, 교회에 와서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되지. 굳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 기도의 자리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혹의 종류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의 자리로 나왔을 때 나를 유혹하는 것은 무엇이, 무엇일까? 그 유혹을 나는 어떻게 이길까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병원에 다닐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서, 약국 가서, 약 먹고. 이 일상들을 참 많이 반복을 했습니다. 어느 날한 책을 봤는데요. 그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약안 쓰고 아기 키우기. 괜찮잖아요. 약안 쓰고 아기 키우기. 어, 한 30년 베테랑 한의사가 4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그 책을 썼더라고요. 인상 깊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 아이에게는 자연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그죠? 자연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아프기 전에 아이의 면역력을 높이면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둘째가요, 한 돌쯤 되었을 때입니다. 설 연휴 금요일 막 시작할 때 무렵이었는데, 금요일 날 기침을 하는 거예요. <laughs> 기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 너에게는 자연 치유 능력이 있다. 조금만 버텨보자. 토요일이 됐어요. 토요일에 또 하는 거예요. 주일이 됐는데 빨간 날이잖아요. 쉬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아 내일은 가야겠다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찾아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 입원하세요. 그러면 네, 네 모세 기관지염에 걸려서 입원해서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야 정말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는. 정말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 괜찮아, 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난 괜찮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율법 학자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아주 율법에 있어서는 해박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존경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가지고 있었던 병이 있었다면, 나 괜찮아 병에 걸려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 늘 당당하게 서 있고요, 의로운 사람인 양 그렇게 행동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의 기도하는 모습이 좀 그려지고 있습니다. 누가복면 18장 11절 말씀인데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는 장면을 보니까요 두 발로 이렇게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합니다. 보통 어디서 기도하면요 이렇게 성전이 있고요 성전 앞에 성전의 뜰 혹은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성전 테두리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성전과 성전의 뜰 혹은 여인의 뜰 이렇게 있고 이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사실 이 뜰은 요 성전 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관광객들이 멀리서 성전을 보기 위해서 머무르는 곳이 이방인의 뜰 성전 울타리 안에 성전의 뜰 그리고 성전이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보통 성전의 뜰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했고요 손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좀 들지 않았을까요? 네, 고개를 들고 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세번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저희는 몇번 기도하죠? 저희도 세번 기도하죠. 아침, 점심, 저녁. 근데 그 시간과 질은 아마 다를 것입니다. 이들은 이 시간이 되면 성전에 오릅니다. 성전에 오르지 못하면 성전을 바라보고 이 시간을 정해 놓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세번 정성껏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더 철저하게 내가 시간을 내서 성전으로 가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렇게 결심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저는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율법에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라 내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언제 금식해야 되냐면 대속제일 때만 금식을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일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금식합니다. 그 뒷부분, 11조에 대한 내용들 봐 보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어떤 의미냐면요, 자기에게 어떤 소득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모든 11조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도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11조를 내야 하냐면요, 너희가 땅에서 얻은 것에 11조를 내라. 그러니까 포도주. 곡식, 기름에 대한 11조를 내는 것인데 이들은 누가 나에게 무엇을 주고 소득이 생기면 그 모든 것에 11조를 내면서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저는 소득의 11조를 냅니다 저는 율법 그 이상의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 나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들은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유혹을 이기는 기도는요, 이와 반대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그 비결을요, 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한번 또 따라 해 볼까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바리세인의 모습을 보니까요 두 발로 아주 그냥 당당하게 서 있고요 얼굴을 하늘로 딱 치켜들고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나는 나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절을 보면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바이세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던지시더라고요 자기의 굳건한 의지로 경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성공만 성공하는 만큼 실패합니다 뭐라고요? 성공하는 만큼 실패합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무언가가 무언가를 이루는 만큼 뭐 한다고요? 실패한대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 죄를 이겨 봐야지. 내가 이겨 봐야지. 유혹을 이겨 봐야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죄를 이기면 어느덧 자기의 의가 자기의 중심에 딱 자리매김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노력을 가지고 하는 것은 성공한 만큼 뭐 한다고요?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그의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어, 정말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좋은 곳을 나오신 분들은 이 기도선 배웠을 것입니다 아시나요? 기도선? 이건 뭘까요? 네,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잘못 배우셨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이게 왕이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배운 다음에 우리가 적용해 볼 거예요. 배운 다음에 자녀들에게또 알려주셔야 됩니다. 왕이시 하나님 부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손가락입니다. 이건 뭘까요? 아이 좋아요. 하, 훌륭하시네요. 사태제라는 거 아니라 감사예요. 가르치는 모든 것. 나를 창조하시 하나님 감사. 너를 만드신 감사. 하나하나 물 주신 것 감사. 그 자연 만물 바라보면서 감탄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세 번째. 세 번째만 피면 뭐가 되죠? 욕이 되죠, 욕. 세 번째 손가락을 기억할 때는 용서해 주세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감사 다음에 용서입니다, 용서. 자, 주먹을 쥐시고요. 네 번째 손가락 피세요. 짠. 잘 돼야 안 돼요. 이 손가락은 무슨 손가락일까요? 네,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 도와주세요. 이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도움. 도움. 하나님, 저 연약해요. 저 혼자 못 써요. 그래서 여기다가 결혼 반지를 끼잖아요. 배우자가 필요한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빼면 가운데 세 가지는 뭐냐면 감사, 용서, 도움이에요. 감사, 용서, 도움. 이그 기준으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기 부제를 보니까요, 부제, 기도, 베이지, 기도의 기본인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으로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하고 부르기는 합니다. 근데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 있어요, 없어요? 감사 있어요. 감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뭐라고 감사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사실, 감사는 누구를 위한 감사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인데, 이 감사는 진짜 감사가 아니죠. 누군가 비교하면서 자기 잘났다고 감사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제가 11조 돼서 하나님이 도와줬죠.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저 하나님한테 11조도 하고요. 금식기도 올리고요.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 사람인 줄 아세요? 라고 지금 그냥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준대로 이렇게 하나둘 살펴보니까 기도의 형식은 갖췄지만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닙니까? 기도가 아닌 거죠. 정말 엉터리 기도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기도라고 할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괜찮은 사람 맞습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 맞습니까? 어, 저는 꽤 괜찮은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네, 어머님. 저희 아버지는요. 목사님이시고요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어,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 기준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고 저에도 그것을 철저하게 알려주신 아버지입니다 그 믿음의 기준을 저에게 세워주신 분입니다. 늘 설교를 준비할 때면 펜을 들고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쓰시고 저의 자녀들에게 잘해주시는 게 뭐냐면 편지를 그렇게 많이 써주셨어요. 편지 제가 받은 편지를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렇게 파일로 몇 개가 됩니다. 한 통의 편지가 때로는 14장, 11장, 7장. 제가 그걸 받으면요, 사실은 울어요. 네, 벅차서 웁니다. 그런 은혜를 입고 제가 자랐습니다. 어머니는요, 사랑이 참 많으신 분입니다. 대학교에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 어, 생일날 또 무슨 날이 되면 택배를 잘 보내세요. 택배 이만한 상자에다가 종합 선물 센트, 과자, 간식, 똑똑해지라고 견과류, 호두, <laughs> 아몬드, 또 심지어 뭐까지 있는지 아세요? 택배로 오는데 양념 치킨 통닭, 뭐 바나나, 그다음에. 예전에 지오단어 아세요? 지오단어에서 마네킹에 옷싹 벗겨가지고, 요거 주세요. 그래서 그거 집어넣어서. 그래서 선물 종합 세트를 이제 보내서, 사랑이 참 많으신 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아버님은 저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준다고 주일날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시죠. 뭘 하면 안 될까요, 주일날요? 돈 쓰지 않는 거. 그 다음요? 잘 모르시죠? <laughs> 돈 쓰지 않는 거. 공부하지 않는 것. 나를 위해서 막 뛰어놀거나 즐기지 않는 것. TV 보지 않는 것. 그거를요, 정말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면 TV 모니터 앞에 아버지께서 A4 용지를 붙이셔요. 뭐라고요? 오늘은 쉽니다. 붙여놔요. 대학교 처음 와서 제가 돈을 안 써보다가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돈을 써봤던 기억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주일날 제가 공부해본 적이 없어요. 고삼 때도 공부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배경 속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얼마나 교만할까요? 저희 가정들 소개하면은 더 놀라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 오형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목사님, 작은 어머니 목사님, 엄마, 할머니도시 전도사님, 엄마 사모님이죠. 삼촌 목사님, 이모도 사모님. 사촌 동생 목사. 막 이러니까. <웃음> <웃음> 그 어른들 가정 모임을 하면 제가 기도 순서를 못 맡아요. <laughs> 못 맡아요. 그 그러니까 얼마나 하늘을 찌르겠어요. 그 교만이. 나이 정도면 괜찮지. 나이 정도면 잘 자랐지. 나 괜찮은 줄 알고 살았는데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니까 아닌 거예요. 좋은 부모 밑에 있으면 그냥 저절로 좋은 부모가 될줄 알았는데 아닌 거죠. 그 자녀의 작은 잘못 보고 참지 못하는 모습,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 분노하는 모습을 제 모습 속에서 발견하고, 야, 나는 정말 형편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괜찮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정말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교육이 필요하죠. 두 가지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 자신을 교육하는 부모 교육, 그리고 자녀를 기르는 방법을 교육하는 부모 교육. 어느 교육이 더 중요할까요? 부모 자신, 그리고 자녀 교육. 어느 거요? 부모 자신. 이 전자가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 자신을 교육하는 부모 교육. 우리가 이 교육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육을 받는다면 이 교육이죠. 하나님,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괜찮다고 착각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착각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부모의 교육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언제 자녀와 언제 배우자와 갈등이 일어납니까? 내가 괜찮다고 할 때, 내 의견이 옳다고 생각할 때, 늘 문제는 발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아,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한 구절 물상 새벽 기도할 때마다 뭘 발견해야 됩니까? 아. 나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게 하고 계시죠? 성경 볼 때마다 뭘 발견해야 됩니까? 아 나에게 정말 은혜가 필요하구나. 여러 신앙 강자 듣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 어머니 기도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엇을 또 경험해야 됩니까? 아나 하나님 아니면 제대로 설수 없는 사람이구나. 훈련 중에 제일 어렵다는 점포이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다 하신 분 계시죠? 할수록 이제 뭘 느껴야 됩니까? 아, 복음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 무언가를 배우고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가 깨달은 것은 내가 참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그냥 덤덤히, 하나님 저요, 네,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나를 채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기도입니다. 세례의 기도를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의 기도 자세에도 설명합니다. 세리가 기도한 내용을 말하기 전에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데요. 누가 보면 18장 13절에 이렇게 그립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멀리 섰대요. 성전, 성전의 뜰. 멀리는 어디예요? 이방인의 뜰까지 있는 거예요. 차마 유대인들이 가는 이 성전의 뜰에는 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그는 머물러 있습니다. 고개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이르고 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는 거죠. 가슴을 치는 겁니다. 가슴 왜 칠까요? 가슴 언제 치십니까? 가슴 언제 치세요? 칠일 없으세요? 고구마 먹을 때, 삶은 계란 먹을 때, 어,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타이렇게 먹는데, 이 식도 지름 2cm, 고구마를 한 3cm 넣으니까. 안 내려가는 거죠. 한 25cm로 쭉 내려가야 되는데 이것도 내맘대로 안 돼서 이렇게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슴 치는 거 말고요. 지금 지금 가슴 언제 쳐요? 답답하고 속상할 때. 생각해 보니까요. 이 안에 화가 막 이만큼 있는 거예요. 때로는 분노, 불평, 억울함이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에 있는 이 무언가가 이 작은 입으로 다 나오지 못하니까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다 쏟아놓고 싶은데 쏟아놓을 수 없으니까 가슴을 치게 됩니다. 세리는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있을 때 세리가 가슴을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무언가 기도하고 싶은데, 무언가 쏟아놓고 싶은데, 할수 없는 이 세리의 마음인 거죠.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 가까이 있는 성전의 뜰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감히 내가 바리새인 곁에 설수 있을까? 그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가슴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그 기도의 습관대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자신의 너무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고개를 그냥 푹 숙이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무언가가 막 슬슬슬슬 막 얘기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없으니까 정말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그 답답함이 좀 느껴지십니까? 세리가요, 그렇게요. 얼마나 가슴을 쳤을까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고개를 푹 숙이고 막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치고 있는 가운데 기도 한 구절이 그냥 툭 튀어나옵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서서, 나는 죄인 이로 소이다. 기도의 베이직 다섯 손가락 한번 대입해 볼까요? 하나님이여, 여기서 부르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르죠. 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지만, 이 안에는, 저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저 하나님 없으면 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얘기합니까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막 용서할 내용들이 어마어마한데 차마 다 얘기하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국리함이 필요합니다. 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보니까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기도의 모든 요소가 다 담겨 있는 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좀 도와달라고, 나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렸는지 아는 자의 기도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나의 죄,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나의 주장들이 있으며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것좀 고쳐달라고 외치는 이 세리의 고백입니다.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날요 다락방 신방을 했습니다. 화기애애하막 이렇게 즐겁게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가기, 그, 일어, 자리를 일어서기 전에, 한성도님 이렇게 조심히 손들더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세요? 하니까, 목사님, 저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기도의 자리를 나와서, 권사님이 옆에 앉으면 권사님이 막 줄줄줄줄 기도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대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수 있을지 그게 고민이라고 좀그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순장님, <laughs> 순장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죠.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제가 마음에 늘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성도님께는 얘기했죠. 성도님, 기도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기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하대요. 몸도 약하죠? 마음도 약하죠? 결단, 의지, 약한 것이 우리입니다. 더 치명적으로 약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약한 거예요. 뒤에 설명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지 못한대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당연히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우리는 알지 못한대요. 그게 우리 존재예요. 아, 기도 못 하는 거 정상이구나. 그다음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들어보셨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한 신학자는 얘기하죠. 성령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인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실까?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확합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면 제 모습 보면 분명히 알수 있죠. 내 모습 보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그제 <laughs> 모습 보면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좀 당황하긴 했는데 <laughs> 제 모습 보면 하나님 탄식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하세요. 내 모습 보면 탄식하시는 거예요. 아유 주성아, 너는 목사인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탄식하시는 거예요. 어휴, 교회 다닌 지 벌써 20년, 30년, 50년 돼가는데 <laughs> 아휴 이렇게 탄식하시는 거죠 근데 기도가 무엇이냐면 언제 기도가 되냐면 나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탄식 소식을 들을 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그렇게 슬퍼하면서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내가 이렇게 나와서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참 가엾고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이 영혼 참 불쌍합니다. 이 영혼 참 불쌍합니다. 내가 내 영혼 바라보면서 하나님 좀 은혜 달라고,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일치가 될때 비로소.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영혼을 바라봤을 때그 마음이 일치하는 순간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리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 좀 도와 주십시오. 이때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나오죠. 바리세인.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외치는 바리세인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뭘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착각에서 아, 나 벗어나야 되는구나. 나 괜찮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세리의 기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 구제불능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례의 고백처럼 나도 겸손히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한 가지 질문이 들죠. 세례처럼 고백하면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일까? 나는 정말 죄 덩어리인가? 정말 구제불능의 사람인가? 매번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이어야만 하는가? 나는 왜 도대체 이 모양 이 꼴로 이 오랜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가? 막 물음표가 다 찍힙니다 그때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정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뒷부분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고백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베리포스 2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께서 도 하나님의 형체를 모두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 종의 모습,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영광을 받는 자리로 올려주시는 그것,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가셨던 이렇게 낮아짐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또 종교한 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절망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의외죠 하나님 저 정말 형편없습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소망을 품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에 최고의 목표가 있다면 무언가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 되게 주세요 하나님 저 정말 형편없는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때 이 낮아진 나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마음 다에 고백할 때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지. 그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세워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